자, 이 쿼터는 오리온스의 공격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허일영, 이현민에게 탑에서 줄 곳을 찾고 있는 이현민. 자, 네. 김동욱에게 전달이 됐죠. 일단 양포죠. 김동욱과 헐령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자, 이승현 다시 한번 골 밑에 미스매치 상황에서 내준공 카르시아의 푸엔랑크가 나왔습니다. 역시 그 움직임 빈곳을 김동수 선수가 잘 보면서 네. 가르시아 선수에게 잘 넣어줬어요. 그렇습니다. 가르시아의 투앤덩크로 점수는 다시 18-18 동점. 이번 경기 두 번째 동점을 만들어내는 고양 오리온스. 자, 삼성 이시준 석점 꽂히네요. 아, 이시준의 3점슛 도망가는 3점슛인데요. 그렇습니다. 평균 30.4%의 이시준 선수의 3점슛률. 자, 김태주의 반칙이 지적됐고요. 자, 서울 삼성도 외곽이 터진다면 오리온스를 상대로도 좋은 모습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외곽에서는 그 이시준 선수가 그래도 야투 성공률이 아주 좋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자, 가르시아의 멋진 투앤덩크 장면 함께 다시 보셨고요. 이현민 탑에서 다시 한번 이어봤습니다. 네, 이승현 팀이 그 지역방을 좀 썼어요. 네. 자, 허일영 그대로 올라가네요. 석점 꽂힙니다. 허일영 이번 경기 두 번째 네, 석점포. 허일영이 지금 터지기 시작했어요. 네. 자, 안 그래도 저희가 허일영 선수를 경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네.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48.9%는 굉장히 좋은 그런 슈팅 능력이거든요. 그렇죠. 자, 이동준 내줬고요. 라이언스 그대로 올라갑니다. 깔끔하게 성공시키는 리오 라이언스. 이제 라이언스 선수가 이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서히 몸이 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리오 라이언스 선수의 모습이고요. 자, 고양 오리온스가 이현민의 석점포로 응수하지 못했고요. 이현민이 이승현이 그대로 마무리시키네요. 네, 오펜스 리바운드죠. 자, 자, 이런 부분에서 삼성이 이제 조심을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이승현 선수는 수비 리바운드나 뭐 야투 득점도 좋지만 이런 오펜스 리바운드를 잘하는 선수입니다. 네. 자, 이승현의 공격 리바운드에 이은 골밑 득점으로 네, 빨랐어요. 마무리가 됐고 이시준이 이번에는 그에 응수하고 있습니다. 네, 득점력을 갖추고 있는 이시준 선수를 잘 봤죠. 자, 빠른 역습 김동욱의 마무리. 아, 지금 그 삼성의 그 지역 방어인데요. 네. 지금 백코트가 늦었기 때문에 이런 허점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동욱의 역습이 마무리가 되면서 다시 한번 점수는 25-25 동점. 서울 삼성의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동준 이시준에게 스크린 이용했고요. 자, 골 밑으로 투입되기는 여의치가 않습니다. 라이언스 한 명 제끼면서 이번에도 샤클락에 걸렸습니다. 네. 페이크 동작이 라이언스 선수가 좋았는데요. 네. 아, 이게 시간이 좀 부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이언스의 턴오버로 다시 한번 고양 오리온스가 역전을 할 수 있는 찬스를 맞이하겠습니다. 자, 1쿼터 김준일 선수가 11득점을 올렸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삼성이 리바운드 부분에서는 12개와 오리온스 7개. 네. 리바운드 부분은 이제 앞서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승현 골밑 투입 김동욱에게 이정석과의 미스매치. 김동욱 내줬고요. 가르시아의 석점 짧았습니다. 자, 다소 아쉬웠던 가르시아의 공격. 네, 그렇죠. 가르시아 선수도 외곽에서 던져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네. 지금 16개를 던져서 9개를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한번 자신의 그 3점도 능력을 한번 발휘를 해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페이스를 찾으면 언제든지 또 석점포를 터뜨릴 수 있는 선수가 가르시아 선수가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김준일 엔트리 패스 이동준. 아, 지금 그 파울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그 앞선에서의 그 오리온스 수비는 아주 굉장히 보기 좋아요. 네. 타이트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페이크 동작에서 속는 선수들이 지금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파울을 지금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동준 선수가 반칙으로 얻어낸 자유투를 이제 던지겠습니다. 자, 이동준 선수도 1쿼터 초반부터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삼성의 네. 골밑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12개를 던져서 10개를 좀 성공시켜주는 네. 네, 지금까지의 이동준 선수의 자유투 성공률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동준의 자유투차 1구도 깔끔하게 성공이 됐고요. 네, 지난 시즌에서도 82.3% 자유투 성공률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투 2구도 깔끔하게 성공시키면서 다시 두 점차 앞서 나가는 서울 삼성. 네, 삼성의 이제 수비는 맨투맨 수비로 바꿨죠. 네. 자, 가르시아가 이승현에게 다시 한번 가르시아 탑에서 한 바퀴 돌면서 플러터 성공시키네요.
대부분의 선수 이렇게 떨어뜨려 넣어주면 이게 리버스라든지 이런 공작들이 나오면서 공격을 네. 풀어나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 시즌이 골밑 투입했고요. 라이언스 가르시아를 앞에 두고 성공시켰습니다. 아, 힘으로 밀어붙인 그 라이언스 선수의 득점인데요. 네. 자, 다시 한번 앞서 나가는 서울 삼성. 상당히 팽팽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현민 내줬고요. 허일영 그대로 석점.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라이온스의 리바운드. 네, 지금은 허일영 선수의 그 스텝이 아주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바란스가 좋았는데 아, 이것이 조금 못 미쳤어요. 그렇습니다. 이동준 골밑에서 이번에는 이승현 선수가 터치아웃 시켰습니다. 자, 허일영 선수가 하지만 자신 있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면 그렇죠. 이 외곽포의 성공률도 향상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 허일영 선수가 찬스에서 버리지 않고 던져주고 있거든요. 네. 자, 서울 삼성 차재영이 이정석에게. 오리온스는 이제 3-2 매첩보다는 드롭존을 좀 쓰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차재영 샷클락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던지지 네, 못합니다. 삼성에서의 공격이 샷클락을 자꾸 놓치는 그런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러자 이상민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고요. 네, 링을 보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네. 공격을 자꾸 놓치니까 이상민 감독도 아주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경기 초반부터 벌써 3번이나 샷클락에 걸리면서 네. 서울 삼성의 공격이 무산됐습니다. 리딩 가드의 역할이 아주 크거든요. 네. 시간이 몇 초 남았다는 것을 그 선수들에게 지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좀 잘 맞아들지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승현과 김준일 올 시즌 최고의 신인 선수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금 그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을 졸업한 두 선수 선수의 득점을 위기를 해본다면은 김준 선수가 좀 앞서고요. 네. 리바운드 이 어려운 그 부준 일을 한다는 것은 이제 이승현 선수가 지금 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 두 선수 모두 야트 성공률에 있어서는 50%에 육박하는 또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이승현 선수는 리바운드도 그렇지만 예, 어시스트 능력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네. 자기의 찬스도 중요하지만 외곽에 있는 그 슈타들한테의 패스라든지 수비를 몰아오고 난 다음에 외곽에 찬스를 많이 봐주는. 그런 어시스트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김동욱이 가볍게 내준 공 가르시아의 투앤덩크로 마무리되는 장면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런 투앤덩크 장면이 많이 나온다면 이 오리온스 입장에서는 분위기를 또 반전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페인트 존 안에서의 선수의 움직임 네. 여기에서 파생되는 그 쉬운 득점을 연결해주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시원하게 덩크슛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쉽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르시아 선수가 라이언스 선수를 상대로도 전혀 주눅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도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추일승 감독 입장에서는 이 길레너터를 대신해서 나왔던 가르시아 선수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네. 마음이 계속해서 또 흐뭇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죠. 두 선수의 호흡이 잘 맞고 있어요. 네. 주어진 시간을 잘 소화해내고 난 그 두 선수의 활약이 오리온스가 강해진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전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리온스 볼미트 내준 공 이승현 석점 들어갔습니다. 아, 이승현의 이번 경기 첫 번째 석점포. 네. 이승현 선수가 대학 때는 43.8%의 3점 슛률인데요. 네. 그 평균도 3점 슛률도 46.9%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패스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았고요. 차자영이 잡아냈습니다. 네, 샤클락 다시 한번 6초를 가리키고 있고 서울 삼성 이동준 골밑에서 뱅크슛으로 마무리. 이동준이 어려울 때 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동준 선수가 굉장히 컨디션이 좋게 보이고 있어요. 네. 자, 서울 삼성 이동준의 득점으로 다시 한번 역전에 성공을 했고요. 이제 2쿼터 남은 시간은 4분 40초. 길레너터 김동국에게. 김동국 그대로 골밑에서 이번에는 차정이 반칙을 끌어냈습니다. 순간적인 스피드를 활용한 김동국 선수의 드라이빙이었었죠. 네. 자, 이승현 선수의 석점 장면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깔끔하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43.8%의 대학 때의 3점 슛률. 네. 지금 KBL 리그에 들어오면서 이승현 선수 46.9% 굉장히 높은 그런 야투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출승 감독은 허일영 선수를 교체 아웃시키고 장재석 선수를 들어오죠? 투입시키죠. 네.
이동준 선수를 매치를 시키기 위해서 네. 네, 장재석 선수가 이제 들어왔는데요. 그렇습니다. 김동욱의 자유투차 1구는 깔끔하게 성공이 됐고요. 자, 김동욱도 무릎 부상에서 100% 완쾌가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팀을 네.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고 있는 모습이 참 인상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동욱 선수가 자유투 제2구도 성공시키면서 다시 한번 역전에 성공하는 고양 오리온스. 이정석 라이온스에게 장재석을 앞에 두고 그대로 올라갑니다. 짧았고요. 공격 리바운드 성공하는 서울삼성. 차재영 그대로 골 밑에서 내준 공 라이온스. 아, 네. 자, 성공시키지는 못했지만 이승현의 반칙은 끌어냈습니다. 그렇죠. 차재영 선수의 그 드라이빙이 아주 좋았고요. 네. 여기서 수비가 몰리다 보니까 라이온스 선수 빠지는 모습을 봤어요. 자, 노루 패스가 들어갔고 라이온스가 그대로 골 밑에서 성공을 시키려 했지만 이 상대 선수의 반칙까지만 얻어냈습니다. 그렇죠. 라이온스 선수가 골 밑에 들어오게 되면은 세 선수 정도가 밀집돼서 네. 수비를 들어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라이온스의 자유투 제1구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점수는 다시 한번 동점. 자, 이 쿼터 양팀 계속해서 팽팽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라이언 선수의 야투 성공률이 좀 저조하거든요. 네. 자, 고영호 선수 이현민 패턴 지시하고요. 김동국에게 그대로 올라가는 공 짧았고요. 라이언스의 리바운드. 아, 자, 길레너터가 스틸을 시도해봤지만 서울 삼성의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재영 골밑 투입 라이온스. 장재석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더블팀 들어가고요. 내준 공 이동준 뒤쪽에서 이승현의 블락이 있었습니다. 자, 빠르게 공격 코트 넘어와서 이현민 김동욱을 바라봤고요. 한 명 제끼면서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지금 양쪽 팀이 한 번씩 네. 좋은 찬스에서의 그 적중률이 떨어지는 일단 찬스들은 많이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좋은 모습입니다. 자, 김준일 다시 한번 차재영에게 스크린 이용해서 차재영 골밑 투입 라이언스. 장재석이 이번에는 승리를 했습니다. 자, 길레너터가 이현민을 바라봤고요. 빠르게 골밑에서 이승현 내줬고요. 자, 차재영이 반칙으로 끊어놨습니다. 네, 지금 두 선수가 일단은 라이언스 선수의 네 이것이 자, 이 장면에서 라이언스 선수가 약간은 부상을 입은 것 같고 네 여기에 쓰러지면서 장재 선수의 무릎 쪽에 네. 네 타박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라이언스가 상당히 괴로워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부상을 당한다면 삼성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네,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는 라이언스. 몸싸움이 그 골밑에서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자, 장재석과의 이 골밑 대결에서 이 부상을 당하면서 라이온스 선수가 현재 코트에 엎드려 있는데 이제 일어날 채비를 하는군요. 자, 고양 오리온스의 속공 장면이죠. 그렇죠? 이승현이 사이드에서 깔끔하게 이 득점을 마무리하는 장면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었고요. 자, 여기서도 이승현 선수가 오늘 공격 리바운드에 이어서 득점을 그렇죠. 마무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라이언스 선수를 앞에 두고 공격 리바운드를 따냈어요. 네. 자, 이상민 감독은 라이언스 대신에 엠핑 선수를 다시 한번 코트에 투입시킵니다. 네. 네, 그렇게 이제 심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이것도 고양 오리온스의 공격으로 다시 한번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현민. 자, 패턴 지시하고요. 샷클락 이제 5초가 남았습니다. 그대로 뱅크슛 짧았고요. 아, 아깝죠? 자, 다소 아쉬운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이현민. 자, 지금 옆에 있었던 길레너트 선수를 조금 바라봤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조금 그 패스의 길이 좀 보이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직접 그 공격을 했는데요. 자, 엠핑 선수가 외곽으로 이정석. 여기서 이현민이 파울로 끊어냈습니다. 자, 양팀 아직까지는 팀 파울에 여유가 조금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정석 선수가 지금 10년 차고요. 네, 이현민 선수 7년 차거든요. 두 선수 모두 정말 영리한 플레이를 이 KBL 리그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현민 선수가
지금 굉장히 그 오리온스의 리딩 가드 역할을 하면서 네. 굉장히 그 앞선에서 잘 리드를 해주고 있었어요. 자, 엔핑 선수의 저돌적인 돌파가 있었지만 그대로 턴오버로 기록되면서 이상민 감독이 약간은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조금 그 좁은 쪽으로의 공격이었어요. 네, 패스를 한다는 것이 김명훈 선수의 무릎에 맞고 나가면서 고향 오리온스의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호빈, 허일영에게 자, 박수비를 펼치고 있는 서울 삼성이고요. 네, MP 선수는 가르시아 선수 쪽으로의 볼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수비가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승현 내준공, 한호빈. 자, 여기서 트래블링이 지적됐습니다. 신책이 나오네요. 네. 자, 두 팀 모두 한 번씩의 턴오버를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서울 삼성의 공격으로 이어지겠고요. 네, 한호빈 선수는 건국대학교를 졸업한 지금 1년차, 2년차 올라가는 그런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축이 떨어졌다는 심판의 지적에 의해 트래블링이 지적됐고 서울 삼성의 공격, 엠핑, 이정석에게 자, 다시 한번 한호빈의 파울. 사이드라인 쪽을 완전히 끊어줘야 되는데 네. 일단 몸이 따라가는 발이 따라가야 되는데 몸이 따라가는 것 때문에 이제 파울 지적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정석의 한호빈의 파울로 서울 삼성이 다시 한번 샷클락 14초로 공격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리온스는 팀 파울이 걸려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차재영 석점 들어갔습니다. 백보드를 맞고 들어가네요. 자, 차재영의 전매특허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자, 점수차를 넉 점차까지 벌려놓는 서울 삼성. 이 쿼터도 계속해서 리드를 빼앗기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엔트리 패스 원앤덩크 실패. 예, 돌아나와요. 자, 길레노토의 원앤덩크는 네, 실패로 실패네요. 끝났고요. 이정석이 김준일에게, 김준일 안쪽으로 차재영이 네, 마무리시킵니다. 네, 이정석의 김준일 네. 차재영으로 연결되는 그런 득점. 자, 이런 쉬운 득점이 예, 굉장히 팀에서는 플러스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엠핑의 파울이 지적됐고요. 네, 엠핑 선수는 지금 가르시아 선수를 계속 놓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을 이제 잘 보면서 가르시아 선수 쪽으로 볼이 이제 수비 잘 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원앤덩크를 실패하는 길레노토. 아, 점수를 조금이라도 좁힐 수 있었던 장면인데 아쉽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네. 자, 방금 전 장면에서 김준일 선수가 정말 센스 있는 또 패스를 건네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기의 그 득점 찬스였지만은 더 쉽게 차재영 선수가 커팅을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볼이 넣어졌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또 마무리를 또 차재영 선수가 잘 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자, 득점에 이어서 어시스트 능력에서도 일취월장한다면 정말 김준일 선수는 상당히 무서운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 그 삼성에서의 그 포지션을 확고하게 네. 잘 잡았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이 지금 그 신인왕 후보에서도 이승현 선수와 김준일 선수 어느 선수가 마지막에 신상을 탈지 그것도 아주 궁금합니다. 네. 반면 이해질세라 이승현 선수도 오늘 정말 꼬밑에서 좋은 활약 펼치고 있고요. 네. 이승현 선수라고 한다면은 이제 굳은 일을 열심히 해주고 네. 또 자기의 찬스에서는 버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승현과 김준일 양 팀의 신인 선수들이 정말 오늘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주면서 이 경기를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요소로 또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KBL 팀 순위를 살펴보죠. 고양 오리온스가 9승 3패로 2위, 서울 삼성 썬더스는 현재 4승 7패로 10위 최하위를 탈출했습니다. 그렇죠. 삼성 썬더스가 KT와 LG, KCC를 이기면서 네. 연승을 했었거든요. 네. 지난 경기에서 동부한테 패하면서 연승 기록은 깨졌지만 네. 이런 그 3승을 연승을 했다는 것이 아주 고무적이고요. 그렇습니다. 오리온스는 KGC, SK 동부한테 지면서 3연패에 빠졌다가 네. KCC한테 이기면서 다시 한번 그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고요. 그렇습니다. 또 오늘 경기에서 만약에 오리온스가 이긴다면 또 상위 그룹에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쿼터 남은 시간은 1분 5초고요. 고양 오리온스의 공격으로 게임이 속게 되겠습니다. 오늘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는 김동욱이 이현민에게 자, 이현민 패턴 지시하고요. 이정석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승현 샷클락 이제 남은 시간 2초고요. 엠핑의 블락이 네. 나왔습니다. 엠핑 선수가 잘 그 수비에서 나와줬죠. 네. 자, 이승현이 들어가는 길목에서 블락으로 공격을 끊어내는 엠핑.
자, 차클락에 쫓겼기 때문에 이승현이 약간은 다급하게 공격을 이어갔고요. 김동욱의 슛은 들어가지 않았고 김준일의 리바운드. 네, 옵션 플레이를 하나 잘 해냈는데요. 그렇습니다. 아주 그 순간적인 동작에서 슛 타이밍을 잘 놓치지 않고 했습니다. 네. 자, 김명훈이 공을 이어받았습니다. 자, 이승현에게 골밑에서 가드들의 골밑 대결. 김명훈의 석점 짧았습니다. 이현민의 리바운드, 빠르게 공격을 이어가는 이현민. 그리고 김동욱 레이업 들어가지 않네요. 네. 자, 이제 게임 클락은 20초 안팎으로 떨어졌고요. 자, 반대편 김명훈에게 네, 시간을 다 소비하는 네. 그런 공격인 것 같죠. 자, 이쿼터 섬상의 마지막 공격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삼성 차재영. 네, 이제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이정석 그대로 석점 짧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쿼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